방이 다 적이 돼서 날 가만히를 안 둬. 이게 터져서 막으면 또 적이 터지고. 시경 오빠가 갑자기 사고 얘기하는 것도 걸려. 너 요즘 너무 예민해. 혹시 오빠가 어떻게 한 거 아니지? 어? 내가 뭘? 사고 난 나랑 한 얘기 녹음됐다며. 그래서 그걸 내가 장시경이한테 풀었다고? 치. 그런 의심 받기 싫으면 그 파일 나한테 넘겨. 아니,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거지 믿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. 잠시만. 뻔하야. 뭐야, 합석 안 해? 아니요,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. 얘기? 지가 나랑 얘기가 되겠니? 혹시 고상아 대표님 아니세요? 뭐야, 너 기자야? 아니요, 저 팬이에요. 저번 막말 동영상도 그렇고 해고자 자살도 그렇고 요즘 너무 말이 많아서 안타깝고 속상하네요. 누가 네 맘대로 내 팬치라래. 술 마시러 왔으면 술이나 처먹다 가. 나 갖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. 짜증나 죽겠네 진짜. 해고자 해고자. 사람 하나 죽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난리질이야. 네? 아, 그래도 그 죽은 해고자분은 공짜로 부려먹다 잘났니? 지 할 일 다 한 만큼 주고 잘났어. 필요 없을 때 잘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기업을 하니?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뭉쳐서 파업을 해? 지들이 하면 더할 것들이. 대박인데? 소문만 들었지 실제는 완전. 하, 이거 그냥 터뜨리기 아까울 정도인데.